자,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해야 할지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 한번 들어보시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모처럼 만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조금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이 4조 6천억 정도의 적자로 좀 반전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감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적에 있어서는 그래도 흑자를 유지했다라는 점,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적자폭이 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세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함께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간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. 특히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세가 유독 강합니다. 그동안에 좀 밀렸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, LNF 이 종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을 이끌어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섹터들만 상승을 하고 그 외의 종목들은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하락 개수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 SK증권 사태발 종목들이 낙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은 오늘부로 해서 시장은 코스닥 지수 61선 지지대를 보여주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61선 지지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 것은 꼭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이런 저점을 좀 확인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중심으로의 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코스닥은 85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고요.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시트라든가 뭐 암레스트라든가 이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표적인 거래처로서는 우리가 잘 알려진 현대차와 기아가 있습니다. 최근에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완성차 업체에서의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실적이 좋았던 흐름들은 당연히 뭐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같은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. 그로 인해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BPS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BPS가 8,988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은 뭐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실적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공업 저희도 관련해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감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